캠핑의 묘미는 이렇게 휴양이잖아요. 뭐 하는 거 없어도 이렇게 힐링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캠핑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아요. 앞머리가 지금 좀 찔려요. 그치. 머리가 좀 애매한 길이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넘기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머리. 물이 좀 무섭다. 너무 깊나? 저 그거 좀 무서워요. 물은 좋아하는데 심해? 심해라고 하나? 되게 시퍼렇고 햇빛이 안 들어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검은 그런 거 무서워. 이런 거 좀 무서워. 색깔이 칠판 색깔이 칠판 색깔이야. 좋아하는 색깔인데? 근데 자꾸 날짜를 떠올리면은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최근 들어 되게 바쁘게 일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되게 좋은 시간 보내면은 그러면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 차라리 바쁘게 일하면 그냥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아 이제 곧 아직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컨텐츠의 컨셉은 뭔가요? 힐링인가요? 아니면 뭐 토크쇼인가요? 뭐 힐링 토크? 뭔가 이상하게 내가 하면 다 음식이 어렵게 느껴져.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는데. 어 귀엽다 감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진 않지만 남는 게 시간이지. 나 큰 감자가 좋아서 이번에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양파. 양파를 넣어야 맛이 달달해집니다. 늘 고민인 게 양파 할 때 이걸 써야 되나 이거? 이거 써요 이거? 이거 아 쓰는 거예요? 늘 고민됐어요. 아, 약간 중국집처럼 했어야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됐다, 그죠?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됐네. 이렇게 한 번 더 자르고 있어야 됐네.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딱 완성된 거 딱 먹어보면 알겠지, 그지? 지금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한번 일단 드셔보라고 있다가 어떤 음식이 완성되는지. 일단 됐고요. 끝났어요. 이제 국간장만 오면 돼요. 다녀오세요, 조수님. 찾아줄게. 네, 다녀오세요. 조그만한 걸로. 아 매워. 자, 국간장만 오면 돼요. 제가 동선이 좀 많이 복잡하죠? 왔다 갔다 하느라. 앵글 잡기 힘드시죠? 근데 뭐 카메라 저는 의식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짐할 딱 좋아. 저희 김조수님께서 국간장을 사러 여정을 떠나셨는데 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오셨어요. 오, 느낌이 쎄한데? 핸드폰이 떨어졌다? 여기서 안 좋은 정조야. 국간장 없답니다. 그냥 진간장이랑 소금으로 제가 간을 해볼게요. 가능합니다. 또 많은가? 수제비가 아니고 그냥 김칫국 감자 진간장을 넣어도 되나 진짜? 이제 맛을 잡아내야 됩니다. 최대한 소금으로 잡으려고 해볼게요. 간장의 맛이 어땠더라? 맞아. 근데 제가 간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끝. 아 진짜 끝. 아 끝. 이제 끝. 됐어요. 끝. 진짜 끝. 끓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죽이 어디 갔어? 내가 반죽 해놨거든. 그리고 저는요 수제비를 얇게 넣지 않습니다. 못난이 수제비. 아 왜 제가 이 수제비를 이런 수제비를 좋아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김치 수제비를 되게 잘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김치 수제비를 할 때 수제비를 못생기게 넣어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게 맛있더라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혼자 하기 너무 많은데? 아주 잘 됐죠잉. 방금 쫄깃한 거 방금 보셨죠?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다 때려 넣는 거지 뭐 이렇게. 이거 약간 수제비 국물이 죽이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국간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 양파에 물 나오잖아요. 그러게, 물 더 넣어야 되나? 불 약하죠? 이거 솔직히 불 약한 탓도 있어요. 아, 근데 요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살려볼게요. 한 번만 딱 믿어봐 주세요. 그냥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한 번만 좀 믿어봐 주세요. 원래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섭섭해요. 섭섭해요. 내 예상이 맞았어요. 양파와 애호박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역시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 물 넣었으면 큰일 났다, 진짜. 거의 다 됐어요. 활용정점. 고춧가루는 딱 이런 타이밍 때 넣어줘야죠.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모양이 색깔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 다 넣었습니다. 다 안 넣었네. 뚜껑 좀 열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순조롭지가 못했어요.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 30, 29, 28, 27, 26, 0, 땡. 저 뭐지? 저 생무채인가? 오리인가요? 오리인가? 오리다, 오리. 오리 두 마리네. 와우. 이제 해가 일찍 져요. 원래 예전에는 여름이 한창일 때는 7시 반, 8시여도 해 안 졌는데 어제 보니까 7시에 해가 완전히 다 져버리더라고. 이제 맞은편 친구가 지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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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 자식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아니 그거잖아요, 그 우영호에서. 혹시 안 보셨어요? 아, 일단 우리 대표님, 대표님부터. 아, 제가 핑계를 대보자면은, 제가 5인분을, 5, 6인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했어. 오. 아, 대표님 표정을 봐야 됐어. 이게 약간, 이게 왜 맛있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표정이, 이게 왜 맛있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방금 대표님.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수제비가 좀만 더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말고는 국물은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익은 거래요. 근데 원래 익었는데 딱딱한가? 말랑말랑하지 않나? 나만 말씀드리죠. 보신 거 아니죠? 이거 아셔야죠. 어이! 소덕동 장동건. 어이, 하면 장문아! 아씨, 안 보신 거 같아요. 이거 발차기 한번. 됐어요.